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프라노 허재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민망해요. 열심히 쭉 그래도 계속 이렇게 제 칼럼 리뷰하다가 한참 쉬었네요. 그러는 동안에 제가 52주 차 1년치 칼럼도 다 써서 내고 이제 제가 이제 더안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럼 매주 화요일 날 올라가던 칼럼은 이제 안 쓰고요. 이제 제가 42번째까지인가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43번째부터 해서 한 이제 9개 남았거든요. 그 리뷰 다 해서 이제 제가 또 하기로 한건또 끝까지 하는 성격이거든요. 한번 리뷰를 완성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빠르고 저는 자카르타, 뭐 발리 이렇게 여름에 여행도 하고 가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그 뜨거운 적도, 에 걸쳐져 있는 나라에 있었는데, 이렇게 덥지 않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갑자기 또막 센치해지네요.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어찌됐건. 제가 남은 한 10개 정도 칼럼 리뷰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나중에 이거는 다 기록이 남는 거니까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또 보게 되겠죠? 43번째 그 칼럼의 제목은 소울메이트였어요. 소울메이트. 여러분들은 소울메이트를 갖고 계시나요? 저는 있습니다, 소울메이트가. 소울메이트라는 말을 저는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애인과 친구와 소울메이트와 좀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나 부더니도 노력했어요. 소울메이트를 찾고 싶어서. 근데 찾은 것 같아요. 찾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소울메이트,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신비롭고 매력적이다. 남녀 간의 단순한 사랑이 아닌 깊은 영혼의 짝을 말한다. 더 강한 운명적인 만남을 말한다. 소울메이트의 특징은 첫 만남부터 강한 끌림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게 소울메이트가 다른 연인과 친구와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첫 만남이 되게 강렬하대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수 있다고 한다. 소울메이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한다.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를 발전시키고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가,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을 하게 하는 거죠. 그 각자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 소울메이트와의 이야기, 또 소울메이트와 나누는 여러 가지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진정한 소울메이트겠죠. 그래서 계속 깊은 영적인 연결로 비슷한 경험을 한다. 이게 약간 영적인 그런 비슷한 코드가 맞아요. 그 소울메이트는. 나는 세상에 법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고유의 힘, 즉, 에너지가 있다. 끌어당기는 힘, 내 끌어 혹은 밀어 쫓는 힘,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매력,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신비로운 이끌림. 당신에겐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 매력과 에너지가 있는지, 당신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아는지, 우리는 나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없다.
맞아요. 나를 잘 모르면 내가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물론 그랬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내가 평안하게, 그다음에 서로 발전되면서 성장할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막 그런 피가 끓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같이 옆에 있으면서 삶에 힘을 주고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그다음에 서로의 위안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의 가는 방향, 그다음에 이런 영혼의 대화가 되는 그런 파트너가 소울메이트죠.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늦게 보인다는 게 이제 문제는 문제인데. 그래서 요즘 저는 요즘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요즘 친구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어찌 보면 현명할 수도 있어요. 저희 때는 되게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나 스스로를 모르는데 내가 감히 내 배우자를 선택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좋으면 결혼했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읽으면 만약에 소울메이트를 만나고 싶다면 날마다 설레임을 가져라. 오늘 하루 어떤 새로운 무언가 펼쳐질지 나의 직관을 믿어보자. 늘 스스로를 예민하게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짝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 끊임없이 인생을 논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같이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영혼의 풍요로움과 성장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소울메이트를 우리 인생에서 꼭 만나자. 꿈꾸고 기대하며 행복의 에너지를 세상에 나누어 보자. 곧 영혼의 단짝이 함께하리라. 이렇게 제가 글을 썼어요. 언제 꽤 시간이 이제 된 거라서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는 어떤 시대, 어떤 시간을 떠나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옆에 나와 같이 해야 될 사람을 만나고 또 선택해야 될 때, 한번 부족하지만 이 글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일단 나 스스로를 잘 알고, 그다음에 나와 같이 성장해갈, 그다음에 같이 좋은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내가 힘들 때 나의 이야기를 뼛속 깊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렇게 만나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만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뭐 결혼을 했다고 해도 뭐내 와이프나 남편이 소울메이트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이성이건 동성이건 그런 영혼의 단짝은 우리한테 참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혼자 내적인 그런 시간을 혼자 생각하는 시간 많이 가지시고 나 스스로를 먼저 진단하고 내 주위에 나와 같이 여러 가지로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할 누군가가 있나 보시고 또 지금 당장 없다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서니까 좀 두서없네요. 여러분 감사하고 제가 이제 칼럼은 끝났지만 이제 저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중구난방이잖아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잘하는 게 찬양이고 말이고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평안하게 즐겁게 해주는 게 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안 했지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